내가 한 번 더 기억을 잃으면 그땐 그냥 아무것도 알려주지 마. 아저씨가 내 아빠라고 했던 것처럼 계속 거짓말해줘. 네가 봐서 알겠지만 두 사람 각별해. 저를 얼마나 위해줬는지 몰라요. 로이는 김명준 씨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김명준 씨는 로이를 목숨까지 걸고 지켜내려고 하고. 그냥 로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원래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뭐 그런 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벌받으러 가고 싶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저 아저씨가 무서웠던 적. 로이야, 나는 내가 없어도 네가 안전했으면 좋겠어. 그럼 그냥 내 옆에 있어. 맹세하고 말할 수 있어. 널 데려온 순간부터 한 번도 널 걱정하지 않은 적이 없어. 지금 이 순간까지.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겁이 나는 거야.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할까 봐. 어디 가? 끝내야 돼.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 뭘 끝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지켜준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되잖아. 무조건 지켜줄게. 꼭. 잊었어? 약속했잖아. 내 기억이 다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든 내 옆에 있겠다고. 그만해! 깨시지 마! 어? 나 유기범이야! 벌 받아야지! 어? 나 아저씨가 감옥 가는 걸 싫다고! 그만하자. 아저씨, 나 이런 말하기 진짜 싫은데 난 아저씨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좋단 말이야. 나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 내가 배고픈지 졸린지 심심한지 그런 관심 주는 사람이랑 너 처음 있는 거 같냐. 가지 마. 아저씨 가지 마. 아저씨는 저를 유괴했으니까 그건 변치 않는 사실이니까요. 근데 유괴가 뭔가요? 나 지켜주기로 했죠. 저를 속이고 겁박하고 제 자유를 막아서는 그게 유괴라면 제가 유괴당한 시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2023년 5월 21일까지입니다. 아저씨가 저를 유괴한 시간은 제게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었으니까요. 아저씨와 있던 시간은 제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아무도 저한테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아저씨가 고마워. 고맙고 그리고 미안해. 아저씨. 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